안녕하세요, 손바실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목가 노웨이 세금 형평성과 관련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목민 단체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목이 상대적으로 노웨이에 대비해서 세제 지원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목과 농업의 세제 지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산림과학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자, 산림 이목 부분 세제 지원과 조세 형평성 원칙에 타 분야 산업 중 비교적 유사도 높은 농업과 비교 시에 이목에 대한 세제 지원은 상당히 적다, 이런 것이 현재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례별로 보면요,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너무 100%입니다. 그렇죠? 자격 관련하면 농업은 100%가 되죠. 그런데 이 법은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보전산지만 적용하고 50년 투자하여 나무를 키워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최대 50%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100%까지 농업과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임업인들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은 그렇죠. 8년 이상 자기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경영 이양 직불 농지는 3년 이상만 자기하면 감면 대상 됩니다. 그리고 자격은 농지 거제지 거주 30km 이내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업은 상당히 임업에 비해서는 세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은 현재 어떠냐. 임업은 10년 이상 자기한 보조산지에 대한 양도세는 산림 경영계획을 인가받아 경영시 점진적 변화 최대 50%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격 조건을 농업과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 임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건 없고 농업과 같이 임업도 세제 지원 받겠다는 그런 것이 우리 임업인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례 두 번째를 보면요, 취득세 감면율이죠. 우리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취득세는 기농인 농지 취득시 50% 감면되죠. 기농인이 농지 취득시는, 그런데 기산촌 하는 임업인들이 임야 취득시는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농인이 취득하는 임야의 경우 3년 이내 농지를 전환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되고요. 기산촌이 직접 경영할 목적으로 기산촌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한 임야는 기농인과 같은 농지와 같이 취득세의 100분의 50, 즉 50%의 취득세를 감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임업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농업은 기농 세제 감면 혜택이 있죠. 기농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기농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그 다음에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운기 등 농업기계업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 농업용 수익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업원들은 사실 이런 것이 혜택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산촌의 임야 취득시 현재 감면이 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례 세 번째는 농림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처리입니다. 농업은 31종, 임업은 15종입니다. 반 정도에 불과하죠. 농림업 기자재 부가가치 한급은 농업은 41종, 임업은 22종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업은 42종, 임업은 10종이 불과하고요. 산림 경영 현장에 맞는
부가세 환급, 기자재 및 면세 대상 기계 장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업용 굴착기, 포크레인이죠. 임업용 트랙터, 임업용 화물 자동차 등 면세 대상의 포함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임업인들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료 노후 기간은 42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임업은 면세료 임업 기간은 10종, 그 다음에 환급 대상 임업용 기자재는 22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비해서 임업은 여러 가지 세제 지원, 영세율, 그 다음 환급, 석유료 부가세 면제 등에서 아무래도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인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 네 번째요. 농임산물의 강호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 공제입니다. 의제 매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공업을 할 때 매입 자료가 거기서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자료를 100% 우리가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농산물 100분의 9를 의제 매입을 인정하고 있죠. 음식점 개인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100분의 6의 떡밥 간 등은 100분의 6을 정의하고 있고요. 임산물은 100분의 4의 4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되고요. 또 100분의 2가 기타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의제 매입에 대해서 농업에 비해서 농산물에 비해서 임산물은 적게 적용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제재업입니다. 제재업의 매입식 공제를 상이 필요하고요. 원목 탄소 중립을 다른 농산물, 임산물과 같은 수준으로 공제를 적용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1초 과자업, 도정업, 재벌업 등 등류 제조업 중 떡박은 개인사업자는 100분의 6, 임업은 업목 강호 제재업의 제조업 적용, 개인 중소기업은 100분의 4, 기타는 100분의 2로 상당히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네, 오늘은 그 임업과 농업의 세제 지원에 관련된 비교. 사실 그 농업 쪽에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임업은 세제 빈약하다. 이런 것을 주제로 산림청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임업인도 앞으로 이런 세제가 좀 받아서 산림진흥상설 시대를 맞이한 임업인들이 더 활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산림 경영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순마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